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장고층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자리에 잘한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부산에서 왔어요? 관현호? 여기 절에 다니세요? 부산에서 이까지 다니세요? 뭐 세상에 성불하세요. 아이고, 나 진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어이구, 여기가 뭐가 좋아요? 아, 기도빨이 좋아요? 아들도 셋이나 낳았었어요? 여기서? 아, 부처님이 대단하시네. 뭐 최고야. 나도 여기 다니면서 기도빨로 전국을 다 쓸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해. 비나이다 비나이다. 첫 곡으로 삼촌방아시라는 노래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번 곡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어떤 곡이냐면 한국의 남자 나무꾼 들려드릴 텐데 제가 한국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헤이 라고 해주시면 돼요. 이해하셨어요?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남자는 이렇게 식사 안 하셨어요? 했는데 이렇게 힘이 작으세요? 네? 다시 한 번 더요. 한 번 더. 한 번 더 배에 힘을 팍 주시고 한국의 남자는 아 마스크를 써가지고 근데 마스크를 써도 배에 힘을 줘가지고 하는 건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. 우리가 집에 남편이랑 마누라랑 싸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남자는 세상에 아이고 너도 못 치르겠어요 싸웠다. 자 갑시다.
앵콜하기 전 혹시라도 마스크 안 쓰신 분들 꼭 쓰세요. 왜냐면